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So, for this talk this morning, I thought I would 자, share 오늘의 a 특별 강연을 통해서 my humble learnings 제가 along my innovation 혁신을 period. 하면서 그 여정 속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논의와 아이디어들이 도출되기를 바라는데요. 그것은 바로 혁신을 So who am I? I'm Sean. 촉진하는 그런 재료가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자랐습니다. 인디애나 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 미국의 서부에서 동부로 비행기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땅을 바라보면서 저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옥수수를 주로 재배하는 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란 제가 오늘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혁신에 대해서 말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제 겸손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학계에 있다가 투자자로서도 이러다가 이제는 혁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졸업한 다음에 하버드 의대의 교수진으로 합류를 해서 이 신경과학 기술이라든지 신경공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와 비행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인데요. 비행강습을 제가 받게 해달라고 졸랐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10대 아이의 변덕이 얼마나 자주 있는 일인지를 잘 아셨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를 통해서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느 날 이 비행의 원칙에 대한 책을 집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비행 강습을 받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봐라. 그리고 질문을 던지면 내가 그 질문에 답변을 최대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너가 잘 이해했는지 내가 질문을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년 후에 제가 첫 비행 강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요, 바로 독립적인 사고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독립적인 사고력을 키우게 되었 라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재료입니다. 저는 제 일생에 걸쳐서 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심층적인 이 모델, 정신적인 모델, 그리고 나의 경험과 이해도, 학습, 그리고 세계화의 사고 적용을 통해서 내가 이 내 마음속에 만들어낸, 내 머릿속에 만들어낸 그런 모델을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정말 혁신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정말 우리가 역풍을 막더라도 이 다양한 그런 사고를 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후에 제가 보스턴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뇌가 기계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는데요. 자, 그래서 컴퓨터 코드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이 이제 컴퓨터의 트랜지스터, 즉 트랜지스터를 이제 작동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저도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궁금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운이 좋게도 교수진에 막 합류한 젊은 신경외과 의사를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대담한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그 심층적인 뇌 자극이라고 하는 이 DBS 뇌신부 자극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과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전 세계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제로의 상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말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바로부터 정말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백 개의 뉴런을 읽고 이 개인들이 무엇을 할 건지 예측을 한 다음에 또 이를 통해서 저희가 증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의학적인 치료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명을 해 놓은 거죠. 뇌와 함께 교류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는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커널의 브라인 조스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다음 솔루션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실패하지 아니 죄송합니다. 이제 절대 좌절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불가능에 가까웠던 도전을 정말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 한 10년, 20년 만에 정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그 무언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독특한 경험을 기반으로 저는 정말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요. 학문적 경력을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고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너무나도 최고 수준의 의학, 머신러닝, 그리고 또 신경과학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요.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호기심을 충족하고 제 내면 안에 그 무언가를 충족시키는 일이었지만 이를 현실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런 풍부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인생을 바쳐서 지식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이 연구실 안에서 죽어버리는 것이 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를 이러한 아이디어를 세계에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위스키를 마시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생 시절 때 지도교수님과 또 다른 이제 연구실 바로 옆 연구실에 계신 교수님과 함께 금요일 밤마다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몇 년 동안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근황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이 동반자 진단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 저렴하고 실행하기 쉬운 다양한 암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식은 없었지만 이분이 뭐 노력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왜 이게 임상에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지? 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스키를 몇 년 동안 마시면서 이제 이 교수님의 말씀 드렸듯이 연구 노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1년, 2년이 지나니까 이제 나중에 교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 자본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패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저희가 평생 동안 모은 돈을 이 교수님께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 같은 사람은 1년 반 동안 이 모든 훌륭한 지식들을 배우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시간도 투자를 하지 않을 텐데 내가 여기에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누가 투자하겠는가라는 생각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두 번째 교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항상 모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게 되었을 때 정말 이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저와 제 와이프는 뭐 돈을 어느 정도 모았지만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 와이프는 대학에 진학을 했다가 이제 종양학자로서 정말 훌륭한 또 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저희가 포착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벤처 캐피털 펀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4개의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요. 이 회사들은 이 포터블 MRI라든지 뭐 장기 조직 재생이라든지 청정 에너지를 통해서 배터리의 리튬을 대체한다든지 푸드텍을
한다든지 저희가 이 14개의 그 파괴적인 기술에 투자를 했고 두 개의 기업이 상장이 되었고 하나의 기업이 자신의 신약을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루게릭병에 대한 신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과학자, 의사, 학생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의 핵심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배운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바로 비전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도전 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즉 이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그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커다란 도전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설립하는 리더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들 그리고 투자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이 개념에 부합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로켓 헬스케어의 유석환 회장님이십니다. 자, 유석환 회장님은 저희가 보스턴에서 이제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었을 때 만난 분인데요. 저희가 조직 재생에 대해서 회장님과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수십 년 동안 수십 개 스타트업들이 수석 달러를 투자해서 장기 재생에 도전을 했는데 이 유석환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은 남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켓 헬스가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분야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제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데 이에 관련된 지식과 응용 내용을 이 헬스케어 분야의 로지스틱스에 적용을 하셨고 이를 통해서 바이오 프린팅 관련 분야를 크게 선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재생 의약품에 대한 그런 접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넉넉한 마음, 풍요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세상은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기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두 명의 대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만든 제약사가 있는데요. 강의를 듣고 나서 이 두 명의 학생이 이미 승인을 받은 약물을 가지고 합쳐서 다른 적응증으로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ALS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대학생 두 명이 기숙사에서 제약회사를 창업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두 명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디 텐지라는 제 파트너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 파트너는 그 치매 관련해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 파트너에게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에 6년 안에 이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제가 창업을 해서 설립자로서 했던 경험입니다. 네, 저는 수술실에서의 경험에 가상현실을 접목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뇌건강에 대한 접근성을 민주화할 수 있었습니다. 가상현실이라고 생각을 할 때 보통 게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가 개발한 것은 휴대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소비자 인터페이스로 뇌가 정보를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스타트업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 게 바로 팀의 역할입니다. 팀은 단일한 역할로서 굉장히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환경입니다. 저는 보스턴이라는 곳에 올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스턴에 가보셨다면 아주 마법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리소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서비스도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보스턴의 인구는 6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 20만 명 정도가 학생이고요. 보스턴 지역에만
72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양한 에너지와 다양한 리소스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저는 인디애나주에서 보스턴으로 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은 바로 독립적인 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자세, 기회 모색, 선견 지명, 그리고 넉넉한 마음, 팀과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자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저는 마크 코엔이고요. 저는 칼 일리노이 의과대학교의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역할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외과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양학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공학과 신약 개발에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원 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저는 조직공학 및 약물 전달 플랫폼으로 안미 고령층의 합병증 대응력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약의 작동 기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제가 학생이었을 때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정을 밟으면서 약은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표적화되지 않는다면 그 표적 지역이나 그 국소 지역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효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물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작용은 어떤 경우에는 그 치료가 되어야 되는 부위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전달이라는 것은 다양한 적용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암도 많은 기회를 담고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많은 곳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약물 전달 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스크린 중에서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 회의에서 만났던 분을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쇼님 저도 이제 인디애나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로 재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에 저는 연구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고요. 또 수술도 했을 뿐 아니라 항암 치료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암이 재발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도대체 왜 환자들은 국소진행성 질환이나 국소 재발을 가지고 있는데 전신화학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왜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적 외 독성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효능이 부족해지는 것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로서 저는 멜라노마 그 흑색종 수술도 자주 하는데요. 멜라노마는 이제 흑색종은 다른 고형 종양과 같이 피부에 발생하고 전이를 해서 림프노드까지 전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신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수술을 할 때 멜라노마가 실질적으로 림프노드에 퍼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염료를 주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염료가 종양의 림프백과 국소 질병이 확산될 경우 추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염료를 사용해서 종양을 매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렇다면 항암 치료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림프노드를 이동해 다니면서 종양 부분을 표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림프 약물 전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림프 약물 전달의 경우에는 다양한 동맥과 정맥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림프절의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 단 방향으로 움직이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림프 시스템에 들어가는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특정 크기가 들어가게 된다면 단 방향으로 림프의 흐름을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1차적인 암이 있다가 이게 림프로 옮겨지게 되면서 이제 전신으로 전이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항암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신 치료를 국소 치료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종양을 처리하고 림프절을 통해서 배양이 배액이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동료분께서 이게 재미없으니까 이 강의가 재미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술 한잔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얘기하면서 한 시간 안에 이분은 이제 제약 배경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약물 전달과 관련해서 그리고 저는 약물 전달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을 가지고 인체에 있는 폴리머를 한번 공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시스플라틴과 HA를 합쳐 보니까 작은 나노 컨주게이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입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크기가 림프절에 주입이 될 수 있는 작은 크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게 이런 입자에 염료를 주입해 보니 뭐 유방암이 처음으로 발생을 해서 전이가 된 경우인데요. 이 염료를 주입하게 돼서 국소적으로 어떻게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잘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태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 혈류에서 이런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독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크 수치를 낮출 수 있게 된다면 독성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검은색 선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게 애관화 림프절에 있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약물 전달을 잘 하게 되면 20에서 25%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검증을 했고요. 또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임상 실험을 바로 하기보다는 이제 동물 실험을 먼저 감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 센터와 함께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암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에게 제가 개발한 약물 전달 시스템을 적용하니 생존율이 그리고 완치율이 90에서 95% 이상 증가했고요. 독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임상으로 실험을 해서 다시 실험실로 들여와서 조금 더 정교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성형외과 그 강의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그 뼈 골절의 치료가 아니면 치유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골절은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 900만 명 이상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골다공증의 7.3%는 남성에게 발생하고요. 38%는 50세 이상의 여성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뼈가 잘 안 붙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니면 취약뼈의 경우에는 뼈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취약뼈나 방사선에 노출된 뼈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뼈가 붙을 확률이 50% 이하가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병원에서는 이를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뭐 스캐폴드를 사용한다 아니면 뭐 바이오 물질을 사용해서 뼈 재생을 촉진한다라는 의견을 내고 계시는데 저희는 좀 다른 방법을 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골절 부분에 골절 부분 인접해 있는 혈관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골절이 나면 이제 혈전도 생기게 되는데요. 혈전 안에는 철분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F1알파가 산화가 돼서 비활성화 되게 됩니다. 하지만 골절 부위에서 철을 뺀다면 HIF알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뼈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일반적인 하악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연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고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뼈가 자연적으로 붙을 확률은 20% 이하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CT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 킬레이트화된 그 촉매제를 부여하게 된다면 치료율이 91% 정상적인 수준이 되기 때문에 골절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스탠포드와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예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안면종양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악골 저 형성증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고치려면 상악골을 골절하고 뼈를 앞으로 전진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이 이미 노출된 뼈였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되는 경우는 20% 이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플레이트화된 시스템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양쪽 골절 부위에 카테터를 통해 DFO를 주입했습니다. 그래서 골절이 있는 경우에 일반 뼈에 있어서는 4주 정도가 되면 그 골밀도가 정상화됩니다. 하지만 킬레이트화 딜리버리 시스템을 적용하게 된다면 14일 만에 뼈 골밀도가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50% 이상이나 단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14일 만에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공학 장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로킷 헬스케어도 이런 조직재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저희 대학교에서 스크래치에서 무에서 3D 프린팅을 통해서 장기를 프린팅한 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을 자가 이식을 해서 갑상샘을 아니면 갑상선을 프린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안타깝게도 갑상선 문제로 미국의 환자 1,400만 명 이상이 있는데요. 평생 동안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비용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갑상선 관련한 부분은 이제 뇌에서 그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적절한 수준으로 잘 유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환자는 약물에 대한 부작용뿐 아니라 이 증상으로 있는 어려움을 늘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에 있는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FDA에서 승인한 벡터를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세포가 분화하고 갑상선 세포로 합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갑상선 세포가 갑상선 호르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플란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했는데요. 바로 그 연골 쪽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3D 프린팅을 해서 스캐폴드 자체에 프린팅을 했습니다. 갑상선 세포의 경우에는 혈관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몇 주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주변에 있는 혈관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D 프린팅을 이런 지방세포를 3D 프린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밀도를 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을 정상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영향을 저희가 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보니까 갑상선 기능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이와 관련해서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요. 쇼님께서 여기에 투자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따 좀 얘기를 나눠봅시다. 그리고 저희는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캠퍼스에 GMP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D 프린팅을 해서 이제 병원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패스웨이와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고요. 임상 실험을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첸 주커버그 재단으로부터 큰 투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카고 쪽에서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그 조직공학과 관련된 이식에 더욱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더 발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또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또 임상 과학자로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원학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First of all, I'm very pleased to be here. 일단 여기 오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최근에 이제 몇 번 오게 된 바 있는데요. 항상 올 때마다 즐겁고 특히 이러한 훌륭한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저는 오늘 나노 기술 그리고 이 나노 기술이라는 것이 의약품을 어떻게 계속 개선시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 나노 기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노 단위에서의 그 연구 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저희는 뭐 100에서 뭐 200 나노미터 뭐 이런 뭐 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 나노 기술의 그 분야의 선구자라고 한다면은 리차드 파이먼 교 교수님이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맨님께서는 뭐 이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즉 바닥에는 공간이 충분하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닥에 공간이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들 나노미터가 무엇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1나노미터를 테니스 공에다가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테니스 공을 지구에다가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 감이 오실 겁니다. 너무나도 작다라는 거죠, 이 나노미터라는 것은. 그리고 사실은 뭐 20년 정도 더 되었습니다만 이 나노 기술 응용이 의약품에도 지금 응용이 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부문에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부문에서 이 나노 기술이 너무나도 유용했고 다양한 제품들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보건과 의약품 부문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노 기술이라는 것을 특히 이 직접 표적 의약품을 만드는데 정말 유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표적화를 한다라는 거죠. 나노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 항암제 정맥 투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약품을 여러분들이 섭취를 했을 때 이것들이 온 몸으로 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능이 전신으로 퍼진다라는 거고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그런 조직 또는 이제 기관까지도 이 약물이 전달이 되고 이것이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화학요법이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적 표적화는요, 결국 내가 투여한 그 의약품이 그 질병에 있는 부위만을 정확하게 표적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질병이 일어난 그 표적 부위의 약물이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효능도 너무나도 커지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의 분배를 저희가 이제 전신이 아닌 이제 국소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죠. 자, 의약품이 있습니다. 이 의약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신으로 퍼지죠. 그런데 우리의 그 나노 기술 분야는 이 나노 운반체를 사용해서 약물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노 운반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신체의 그 운명을 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약물이 아니라 그 나노 운반체
생명체가 이 약물의 운명 그리고 우리 신체의 운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연구소에서 저희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눔 운반체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일단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 나눔 운반체에는 그 나노 입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노 입자라는 것이 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이 유기 나노 입자도 있고 무기 나노 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나노 입자를 저희가 약물 분자로 채울 수 있다면 이것이 나노 의약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특히 리포좀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속이 말하는 이제 LNP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환자들에게 굉장히 큰 이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노 의약품 을 통해서 저희가 뭐 아스피린을 더 나은 아스피린을 만들자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에 부담을 주는 질병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경구투여가 되지 않고 이런 질병 같은 경우에는 바늘로 주입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여 방법에 어떻게 보면 그 선택권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분야의 좀 성공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13개, 오늘날은 이제 14개의 제품이 상용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약품들은 다 리포좀입니다. 폴리머라든지 그리고 또 이 메탈 기반의 나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표적화를 위한 의약품으로서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 의약품들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독실이 있습니다. 1995년에 승인이 된 의약품입니다. 독실도 있고요. 독실과 그리고 독실 루비신이라는 이 항암제 항암 물질이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포좀이 있다면은 독소 루비신이 있다면 이는 이 독소 루비신의 독성을 낮춰줍니다. 왜냐하면 이 독소 루비신이라는 게 굉장히 독성이 크기 때문에 뭐 메스꺼움이라든지 아니면 어지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거를 이제 종양에다가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상 실험을 한 바 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이것이 승인을 받았던 그 근거로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이제 이 피부 종양에서의 독실이 축적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포좀을 저기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죠? 리포좀이 실제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의학 분야에서 저희가 이렇게 스캐닝을 해보면은요, 피부 종양에서 독실이 축적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요, 여기 PLD 이게 독실이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리포좀을 사용한다면은 종양에서 축적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타겟팅 표적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FDA는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 약물을 승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것이 독소 루비신 그 자체보다는 훨씬 더 그 독소가 더 낮고 사람들이 이제 탈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적게 경험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효능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나 아직 독실이 독소 루비실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실험을 통해서 독실을 조금 더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효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는 종양에 열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종양이 뭐 암종양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양에 열을 가해서 뭐 37도에서 42도의 열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 기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보시다시피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이게 사실 영상이거든요. 아, 네, 잘 영상 보이시죠? 네, 보시다시피 이 MRI 베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초음파를 통해서 그 종양에 열을 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방암이었고요. 그 다음에 리포좀 분자, 그러니까 독소 루심이 있는 리포좀 분자를 저희가 리포좀 입자를 주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을 통해서 이게 종양 부분에 그리고 또 그 혈관에 다다르게 되면은요.
그 종양 부분이 더 따뜻하잖아요. 열을 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약물을 방출하게 되고 독소 루신이 종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독실 입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분야의 제약 사항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를 통해서 조금 더 그 독소 루신의 농도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외에 또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 소개해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가장 최근 백신의 이제 바로 코로나 백신이죠. 이것 또한 나노 기술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NP 지질 나노 입자가 있죠. 어쨌든 이 LNP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면역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핵심적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면역 효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에 이제 응용되었던 사례고요. 이것은 이 나노 기술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더 효과적인 백신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가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연구 기간을 통해서 겨우 13개, 14개의 제품만을 시판했다고 봤을 때 그게 좀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요, 개념 세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제품 세계와의 그 사고의 격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계, 그러니까 즉 뭐 실험실이라든지 연구소의 그 개념 세계들은 이러한 약물의 전달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자체적인 연구를 했고 제 연구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염증성 관절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화살표를 보시면요, 왼쪽 이 팔꿈치를 보시면은 지질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축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왼쪽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염증이 굉장히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포좀이 여기에는 쌓이지 않았고 오른쪽 관절 염증이 없는 관절 같은 경우에는 리포좀이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그래서 실제로 질병 부위에 이것이 쌓인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리포좀이 예를 들어서 뭐 입자 스테로이드라든지 그러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동맥 관련된 그런 심혈관 질병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혈관이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릴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노 입자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DHA 리포좀 같은 경우에는 출산 경화성 플라크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험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방질을 많이 먹은 그 생쥐이고 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DHA 리포좀을 주입을 했는데 이 보시다시피 그 혈전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플라크가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더 안정화가 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요. 저희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방간 질환이 또 심각합니다. 자, 지방간 질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인구 40%가 지방간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쁜 식습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다면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이라든지 지방 간염이라든지 또 간부전이라든지 감경변이라든지 섬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과 마찬가지로 이제 LNP를 저희가 사용을 해서 이와 관련된 의약품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와 오른쪽 같은 경우를 갖다가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은 지방질 축적이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발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바이오 기술의 그 전달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RNA, DNA,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은 그 이 분자의 그 복합 딜리버리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노 입자보다는 그 전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LNP 같은 저희 나노 입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의약품이에요. 네, 그래서 아유반트 아까 전에 그 보여줬던 장표에 아유반트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아유반트라는 이 기업을 통해서 RNA를 갖다가 저희가 간 쪽에다가 전달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표 같은 경우는요. 이 나노 기술을 의약품 분야에도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리포존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건강 식품에도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커피와 같은 거거든요. 이거를 커피 캡슐 같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안에는 나노 입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이후에 마신다, 점심 이후에 마신다라고 한다면은요, 이것으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뭐 면역력도 증진시키고 두뇌도 더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마케팅 또는 시판을 위해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이 개념 세계와 제품 세계를 결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할도 많이 있었고요. 저희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또 자전거 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그림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이 자전거에 여기 학계가 있죠. 이 학계가 업계 그리고 규제 당국과 함께 협업할 수 있다면 저희가 약물 혁신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Professor, please.